유럽 난방 천문대가 어젯밤 10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초대질량 블랙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론이나 상상으로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인류가 처음으로 접한 실체입니다. 어제 우연히 공개 실황을 유튜브 라이브로 보면서 좀 뭐랄까 기분이 상당히 묘했습니다. M87이라고 불리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처녀자리 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 그리고 지름은 160억 킬로미터입니다. 써놓고 읽으니까 읽는 것이지 잘 가늠되지 않는 단위입니다. 네, 신비롭네요.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맥도날드 33회 시작합니다. 여기는 우리 은하, 태양계, 지구, 아시아, 대한민국, 경남, 창원입니다. 경남 도민일보가 고른 뉴스 맥모닝입니다. 편집부 이동욱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SK 하이닉스 지면 광고 카피인데요. 네.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100번째 생일. 네. 네, 오늘 제목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번째 생일입니다. 네. 네, 우리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국민은 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네. 불의의 한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맞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3.1운동에 이어서 임시정부도 100주년입니다. 2019년이 은근히 의미가 있는 해네요. 네. 최근에도 의미 있는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9일에는 중국과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재수, 김태현, 강영각 새 애국지사의 유해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왔고요. 네. 오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국민 참여 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00주년을 계기로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어느 정도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그 빅데이터 네.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뭐만 했다면 빅데이터라서 제가 실례는 좀안 가긴 하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SNS 게시물이나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네.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이 임시정부 100주년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런 네. 분석이었습니다. 역시 뭐좀 정부 부처가 너무 단순하게 분석한 것 같긴 하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강조를 한 적이 있죠. 네네. 네. 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 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년의 굳건한 토대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렇네요. 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면은 기업 같은 곳에서도 이벤트를 꼭 하잖아요. 네네. 네. 우선 이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뿌듯해할 소식인데요. 네. 네. SPC 그룹 계열사 파리 크라상과 SPC 삼립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리멤버 4.11 캠페인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예.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이제 오후 4시 11분부터 100분 네. 동안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예. 금액과 상관없이 네. 고객 한 명당 411원이 기부되는 캠페인입니다. 이 기부금을 이제 추후에 이제 광복절 모금액과 합쳐서 연말에는 독립유공단체에 이제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 한 명이 빵을 사면 그 사람 한 명당 411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볼 겁니다. 의미도 좀잘 살린 것 같고, 홍보도 뭐 되고, 이 정도면 잘 만든 이벤트인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업계마다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GS25 편의점이 독립운동가 도시락을 출시를 했는데, 네, 독립운동가하고 도시락하고 뭔가 좀 느낌이 그렇죠. 괜찮네요. 예. 네, 윤봉길 의사가 생각이 나서. 네. 이른바 이승만 도시락이 아, 포함돼 누리꾼들에게 이제 쓴소리를 좀 듣고 미스가 있습니다. 하나. 예. 알겠네요. 예. 여러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이제 그렇네요. 이승만이 포함이 돼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네요.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지금 임시정부 100주년을 이처럼 기념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촛불혁명 이후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 앞에서는 아예 임시정부 자체를 인정조차 안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GS25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네. 기획한 뒤에 이제 크게 그렇겠네요. 예. 홍보를 하고 또 인증샷을 올리면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를 담보하는 기획까지 주겠다. 네. 뭐 이렇게 좀 큰 이벤트를 걸었었는데 네. 이승만 업적을 적은 도시락이 이제 나오자 누리꾼들이 이제 업적 대신에 독립운동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해서 이런 건 잘 가만히 안 있습니다. 누리꾼들이. 그래서 이제 GS25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그렇네요. 차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앞에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 한 명당 411원이니까 네. 나중에 사실 솔직히 확인할 방법도 잘 없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니까 어떤 효과에 그 드리는 공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치면은 이 GS25 같은 경우에는 공은 되게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좀 약간 역효과가 난 그런 케이스인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뜻깊은 난이만큼 100년 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딱 한 번씩 이동욱 기자가 잘 짚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부 이동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